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드의 신뢰성에 관한 발표를 맡게 될 이태렉입니다. 먼저 랜드 플래시 기술은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비휘발성 메모리를 지배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저장 공간 용량과 속도, 신뢰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D 플로팅 게이트 랜드 모델은 스케일링이 진행되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한계에 부딪혀 3D로 넘어갔는지를 신뢰성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3D로 넘어가면서 새로 부딪힌 문제점과 마지막으로 그 해결책 중에 하나인 페로 일렉트릭스를 사용한 랜드에 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2D 랜드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로팅 게이트, 터널링 옥사이드, 블락킹 옥사이드, 그리고 컨트롤 게이트의 스케일링 속도가 피치의 스케일링보다 느려 작은 피치 내에 이들을 넣을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둘째로 플로팅 게이트의 스케일링으로 스토리지에 저장 가능한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2D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 중인 MLC에서의 스테이트를 나누기 힘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셀의 크기와 감소하면서 실크 같은 노선 전류나 셀간 간섭으로 인한 문턱 전압 변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랜드의 신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성이란 제품이 가진 최소한의 성능을 일정 기간 동안 온전히 발휘할 능력을 말합니다. 랜드는 셀의 피치가 좁아짐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신뢰성 결함이 생깁니다. 셀의 자체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보존성, 내구성, 그리고 셀 사이의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교란성과 간섭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존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전화를 저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제품에 따라 길게는 10년, 짧게는 QLC 같은 경우 1년 정도가 있습니다. 내구성은 프로그램 릴리즈, 즉 P 사이클링을 몇 회까지 견딜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란성은 선택하지 않은 셀에 의도치 않은 전자의 유입 또는 방출로 데이터가 변하는 현상으로 주로 프로그램 과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섭성은 인접 셀과의 전기적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문턱 전압의 변화를 말합니다. 보존성은 전자를 가둔 능력, 내구성은 이제 P 사이클링 동안 전자 이동이 얼마나 원활한지에 대한 능력을 의미하므로 서로 트레이드오프의 관계를 가집니다. 오른쪽에 적힌 바와 같이 CTF 구조는 내구성을 강화하면 내구성이 강하지만 보존성이 약화되고, 플로팅 게이트는 보존성이 강한 대신 내구성이 약합니다. 특히 플로팅 게이트는 P 사이클링 과정에서 셀 내부의 분자간 인력이 낮아지면서 저렴하게 금이 생겨 보존성도 후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림은 2D 플로팅 게이트 MLC 셀의 이상적인 문턱 전압과 데이터 오류를 유발하는 문턱 전압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실선은 이상적인 경우이고, 점선은 이상적인 경우이고, 실속은 에러가 포함된 경우인데, 실선의 경우 문턱 전압이 브이리드 밖에 에러가 분포하게 되면, 이제 그림과 같이 1, 2를 저장하고 싶었지만 0, 1로 읽히는 등의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류를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라이트 에러, 디스터브 에러, 데이터 리텐션 에러로 나누게 됩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 에러는 채널에서 플로팅 게이트로 터널링하는 전자수의 변동으로, 다른 말로 프로그램 노이즈라고도 합니다. 터널 선함물 결함이 존재할 때 불규칙한 터널링과 플로팅 게이트의 도핑 부족으로 플로팅 게이트 내의 디플리션 이펙트에 의한 터널링 속도의 급격한 변화가 그 원인이 됩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A의 경우 도핑이 부족한데, 이때 초반에 프로그래밍이 되게 느리게 되다가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스터버 에러입니다. 디스터버 에러는 어레이 내 다른 셀에 대한 읽기 또는 프로그램 작업이 수행될 때 이전에 프로그래밍된 이제 피해자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의 문턱 전압이 변하는 것으로 발생합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먼저 PR 그 프로그램 리드 과정에서 워드 라인의 큰 양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셀의 원치 않는 전자가 주입되어 문턱 전압이 증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리드 과정에서 인접 셀의 스테이트 변화로 인한 전기적 환경 변화로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턱 전압 증가입니다. 이 간섭에 관한 공식은 그림과 같이 적혀 있는데, 이때 그 플로팅 게이트를 3D에서 나이트라이드로 바꾸면서 이 간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인터페런스 프리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리텐션 에러입니다. 데이터 리텐션 에러는 크게 TAT와 RTN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TAT, Trap Assisted Tunneling은 트랩이 터널링 옥사이드의 낮은 전도도를 향상시켜 에너지 장벽에도 불구하고 트랩을 거쳐 터널링 되어 플로팅 게이트의 전하량을 변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결함은 P 사이클링 진행되면서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터널링 옥사이드의 리키지 전류 증가를 시크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낸드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이 트랩의 증가에 의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RTN입니다. RTN은 옥사이드 트랩이 채널과 플로팅 게이트에 이동하는 전자를 포획할 경우 발생합니다. 전자가 옥사이드에 포획되면 채널의 전류는 그만큼 감소하고 이제 포획됐으니 찰지된 트랩이 채널의 캐리어와 상호작용하면서 쿨링 스케터링을 발생시켜 채널의 모빌리티를 감소합니다. 포획된 전자가 다시 방출될 수도 있는 쌍방향 현상이기 때문에 캐리어의 숫자와 이동도가 계속 랜덤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은 트랩의 개수에 따른 커런트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트랩이 N개일 경우 그 N개가 전자의 트랩이 됐다 안 됐다의 두 가지로 나눠지므로 트랩이 N개일 경우 이 N승만큼의 커런트 플럭츄에이션이 이러한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RTN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일단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RTN은 이 연속된 두 번의 리드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셀이 경험한 threshold voltage의 statistical distribution으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테일의 높이는 터널링 옥사이드의 두께와 평균 RTM 결함의 숫자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공정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결함수의 평균값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소재 RTM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테일의 기울기 즉 감마는 싱글 RTM 트랩에 의한 threshold voltage shift를 의미하는데, 이는 채널의 트랩에 따른 source to drain percolation에 비례하고 소재 RTN 특성을 대표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공식을 보면 RTN의 크기는 두께와 길이에 반비례하게 되는데, 즉 스케일링 다운이 될수록 RTN이 증가하고 문턱 전압의 분포가 퍼져 릴라이빌리티가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D 낸드로 진화하면서 직면한 새로운 Reliability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D 낸드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XY 플레인에 갇히지 않아 셀의 사이즈에 대한 여유가 생겨 이에 따라 RTN이나 프로그램 노이즈 등 기존 Reliability 이슈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나이트라이드 절연체를 전자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메탈 플로팅 게이트의 존재로 기존에 발생했던 기생 커패시턴스를 제거할 수 있었고, 절연체의 특성에 따라 나이트라이드 내부의 전자 이동이 플로팅 게이트에 비해 자유롭지 않아 방전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방전 확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터널링 옥사이드를 얇게 해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서 프로그램즈의 게이트에 인가하는 전압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터널링 옥사이드를 얇게 하기 때문에 전자가 트랩되는 확률을 더 감소시킬 수 있었고 내구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트라이드의 물리적인 두께가 플로팅 게이트보다 80% 정도 얇은 상태에서 동일한 전자를 이제 저장할 수 있었으므로 셀의 집적도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3D 랜드 또한 스케일링이 진행됨에 따라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게이트 스테이킹은 5년 동안 기둥의 높이가 30에서 50% 증가하였고, 크리티컬 에스펙트 레이시오에 도달해 단한 번의 플로우 공정으로 이제 스트링을 형성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홀에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제 보통 플러그를 할 경우 타원으로 구멍이 뚫리는데, 이 타원의 곡률이 커질수록 좁은 구간의 전기장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사이클링 과정에서 이제 강한 전기장으로 인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게이트 스택이 높아질수록 홀의 상단부와 하단부의 회로 선폭, 크리티컬 디멘션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아래 전기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러그를 한 번에 뚫는 것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뚫는 더블이나 트리플 스택이 도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택이 높아지면서 컨택을 위한 스테어의 면적이 증가하여 셀의 XY 스케일링에 대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림을 보면 스택이 증가하면서 이제 스테어가 증가하는데 따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XY 스케일링을 위해 플러그 덴시티를 증가할 경우 워드라인의 폭이 점점 감소해 워드라인의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3D 낸드의 Reliability 이슈의 가장 큰 원인인 폴리실리콘 채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실리콘은 단결정 실리콘보다 쉽게 증착 공정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3D 낸드에서 채널로 사용하여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리실리콘 내 그레인 바운더리의 존재와 그 그레인 바운더리의 무질서함으로 신뢰성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P 오퍼레이션에서는 게이트에 큰 전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레인 바운더리에 트립된 캐리어들이 커런트에 미친 영향보다 게이트 볼티지에 있는 밴드 밴딩으로 커런트에 미친 영향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리드 오퍼레이션의 경우 인가되는 전압이 낮아 그레인 바운더리에 포획된 전자들이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 포획된 전자들이 서서히 방출되어 왼쪽 밑에 그림과 같이 조금씩 방출되면서 이제 비트레인 커런트를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그레인 바운더리를 따르던 컨덕티브 패스가 형성되는데 이는 채널 직경이 증가할수록 그레인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컨덕티브 패스의 형성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폴리실리콘 내부에 옥사이드 필러를 삽입하여 그레인 바운더리의 면적을 줄일 뿐만 아니라 채널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신 필름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구조를 이제 마카로니 구조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은 마카로니 구조를 채용한 결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스트레스홀드 스윙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나이트라이드에 발생하는 신뢰성 이슈입니다. 앞에서 폴리실리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 이제 플로팅 게이트를 나이트라이드로 바꾸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3D 낸드에서 리텐션을 악화시키는 샬드 로스 메커니즘은 크게 그림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에도 있었던 메커니즘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나이트라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샬드 로스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시약해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네 번째는 프로그램 이후 계속적으로 대량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먼저 세 번째 VR은 프로그램 시 저장된 전자는 블락형 옥사이드 근처에서 존재하다가 터널형 옥사이드 인터페이스 근처로 이동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트라이드 저장된 전자의 양보다 전자의 공간적 부포가 지배적으로 문턱 전압을 결정하게 되면서 문턱 전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터널링 옥사이드와 멀리 있던 전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커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자가 터널링 옥사이드로 근처하면서 이제 문턱전압을 낮추게 됩니다. 네 번째, lateral migration은 shielded end 구조상 nitride 레이어가 모든 셀을 거쳐 하나의 레이어로 연결되어 있어 인접셀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각 셀에 전자가 저장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전자들이 레터럴하게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스레스홀드 볼티지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터럴 마이그레이션은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게이트 랭스가 짧을수록 인접셀과의 거리가 짧아져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레터럴 마이그레이션은 스레디 낸드의 Z 방향 스케일링에 제한을 줍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나이트라이 층을 셀마다 이제 격리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이제 나이트라이드를 자르는 방법인데, 이는 공정상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구조는 왼쪽 그림이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구조이고, 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나이트라이드를 원라인 사이에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나이트라이드가 서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레터럴 마이그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나이트라이드가 버티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채널의 옆에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그의 홀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플러그의 밀도를 높이게 되고, 이제 프로그래밍은 두 개의 컨트롤 게이트의 프린징 필드를 통해 수행합니다. 두 번, 가운데 있는 그림은 기존의 구조와 같은 게이트 랭스 20나노미터에서 프로그램 볼티지 16볼트를 주었을 때 나이트라이드에 저장된 전자를 비교하는 결과입니다. 제시된 그림에서 같은 게이트 랭스에 대해 위에 있는 그 제시된 구조에서 더 많은 전자가 투입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3D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적용됐던 혹은 연구된 세 가지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웨어 레벨링입니다. 하나의 셀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옥사이드의 선상으로 넷셀이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컨트롤러가 각 블록의 삭제 횟수를 기억하고 횟수가 가장 적은 블록에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셀의 사용 횟수를 모든 블록에서 균일화시켜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garbage collection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의 덮어 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이전의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우기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arbage collection은 이빈 공간을 확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과정은 그림과 같은데, 먼저 X 블록을 선택하고, X 블록 내에 valid와 invalid 페이지를, valid는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값이고, Invalid는 데이터를 지운 값입니다. 비어있는 셀은 아니고 데이터가 있었는데 삭제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X 블록을 선택하고 Valid와 Invalid 페이지를 식별해서 그중 Valid 페이지만을 다른 블록에 복사합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X 블록의 Valid 페이지를 전부 Invalid로 전환하고 이제 X 블록 이 전부 인밸리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레이즈가 블록 단위로 발생하므로 이제 X 블록을 이레이즈 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프리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로 일렉트릭을 사용한 3D 낸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3D 낸드의 ONO 레이어에서 블락킹 옥사이드를 하프늄 옥사이드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하프늄 옥사이드로 대체할 경우 스트링 셀렉트 라인이나 그라인 셀렉트 라인까지 모두 대체되기 때문에 게이트 랭스 축소를 통한
집적도 증가 및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 증가로 이어집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동일한 오프커런트 특성을 유지하면서 SSL과 GSL의 채널의 길이가 33% 정도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각 유전체이기 때문에 채널에 더 강한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되어 디테일을 통한 온커런트 또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로일렉트릭의 테이퍼링에 관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낸드는 이제 스택의 증감에 따라 상단과 하단의 시각대는 정도가 다른 현상이 발생해서 터널링 옥사이드, 도어킹 옥사이드, 날트라이팅이 기우는데 이를 테이퍼링 현상이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채널 면적이 작아진 하단부와 상단부의 워드라인의 전기적 저항이 달라지고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그림은 테이퍼 각도를 설정한 CTF 구조의 랜드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상단부와 하단부를 비교하기 위해 워드라인 15와 워드라인 0을 셀렉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HF-O2는 강유 전체 특성상 프로그램 후긴 시간이 지나도 그 분극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해 네트에 저장된 전자를 계속 붙잡을 수 있어 앞에 말씀드렸던 3D 낸드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레터럴 찰지 마이그레이션이 감소하게 됩니다. 왼쪽은 옥사이드와 하프닝 옥사이드를 사용했을 때 레터럴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문턱 전압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프닝 옥사이드를 사용했을 때 레터럴 마이그레이션이 적게 일어나고 테이퍼링이 심해짐에 따라 수직 방향의 전개가 감소하여 트랩된 존재의 레터럴 마이그레이션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부인 워드라인 0의 직경이 감소하기 때문에 게이트 컨트롤리티가 증가하여 스레스홀드 볼티지의 변화량이 작아진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페로 일렉트릭스를 사용하면 ONO 구조에 비해 테이퍼링에 의한 스레스홀드 볼티지 변화를 크게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로일렉트릭의 특성과 리텐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페로일렉트릭스의 레머넌트 폴라리제이션 PR과 세츄레이션 폴라리제이션 PS에 대한 리텐션 특성을 분석한 결과인데, PS가 증가할 경우 이제 최대 폴라리제이션이 커지기 때문에 스레스홀드 볼티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PR이 증가할 경우 프로그램 후 폴라라이제이션이 커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후그 전압이 안 가진 상태에서 저장돼 있는 폴라라이제이션 값이 크기 때문에 나이트라이드에 트랩된 전자를 꽉 붙잡아 레터럴 마이그레이션을 감소시킵니다. 즉 PS는 스레스홀드 볼티지의 값 설정과 관련이 있는 반면 PR은 리텐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PR이 클수록 리텐션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